지난 8일 서울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는 장소마다 어르신들의 만면에는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롯이 부모님의 날이었던 지난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서울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는 해맑게 웃는 어르신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손길에는 공경심과 감사가, 왼쪽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립 마포노인복지관의 1년 365일이 어버이날처럼 어르신들을 섬기지만 특별히 오늘만큼은 저희가 카네이션 축제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을 어버이날을 기념하고 또 그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해 어르신의 흥을 돋우는 특별 공연이 마련됐으며 기념식에 참여한 박홍선 마포구청장은 올해로 43회째를 맞이하는 어버이날에 어르신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며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복지관 야외에는 틀니 세척과 손마사지,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스 이벤트를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이라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점심도 무료로 다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행사도 이렇게 무료를 해주시고 너무 나는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기쁘죠. 정말 옛날에는 이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복지관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선생님들이 고맙게 대해주고 어른 대접을 받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와 직원들이 꽃도 달아주고 눈놀이도 하기 때문에 즐겁고 상품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됐습니다. 백행의 근본은 효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훈훈한 마음이 전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